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제 네. 올해 거래일도 단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궁금한 게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연말 배당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에 관해서 정말 그렇죠.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 좀 오늘 짚고 가주실까요? 오늘이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치는 이슈예요. 네. 아마 이제 올해 남아있는 3거래일 중에 오늘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날이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연말에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주식을 또 들고 있어야 되고 대신에 또 10억 넘게 한 종목당 이제 10억 이상 보유하고 계신 그러니까요. 분들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팔아야 되거든요. 그쵸.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당은 받고 싶은데 또 들고 있다 보면은 10억 이상도 가지고 계신 이제 고액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이제 세금을 또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고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거든요. 네. 지수가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지난 목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개인들이 지난 목요일 날은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6천억 가까이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장중에 한 2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계절적인 이슈, 특히나 이제 양도세 과세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은 오히려 지난 목요일 오늘 상당히 공격적으로 뭐 코스피도 그렇고 네, 코스닥도 맞아요. 그렇고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줄기차게 매도를 하던 기관들은 연말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순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여전히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들이 갈만한 종목들 잘 골라서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종목 들고 계시면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 계속 빠지는 거꾸로 된 시장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매니저님 이제 단 3거래일만 남겨두고 있으니까 네. 2021년 대비해야 그렇죠. 될 텐데 내년에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짚어주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내가 그 종목을 못 들고 있어서 그렇지 네. 실제로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장비 소재 기업들, 지금 뭐 잘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약간 쉬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반도체 쪽도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LB세미콘 같은 종목들 그동안에는 네. 정말 못 가던 애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쪽도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와 관련해서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이고 그리고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네. 좀 드리는데요.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1월 달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서브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ABL바이오 무거워서 잘 못 가던 애가 오늘 뭐 7% 넘게 장중에 네. 급등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기업들과 내년에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항체 치료제 그리고 특히나 차세대 이제 항암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면역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에 아마도 많이 들고 있는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좀 하겠지만 그동안에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놨던 기관들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 이제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네. 차분하게 좀 담아놓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단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년에 좀 주도 섹터로 올라설 수 있는 네. 업종들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정리해보고요. 네. 우리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본격적으로 리뷰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언급해주셨던 KC텍부터 시작해볼까요? KC텍 지난주에 29,450원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지금도 뭐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표가를 이제 33,000원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실 주봉, 월봉으로 보면 아,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에 또 같이 중첩되어 있는 종목들이 줄줄이 이제 신고가를 치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목표 가격을 33,000원 비교적 좀 짧게 잡아드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조금 올라온 와 있는 자리에서 전고점을 이제 뚫고 오버슈팅이 한번 진행이 좀 될 때 단기적인 이제 차익을 좀 챙긴다라는 그런 관점. 제가 웬만하면 장비 소재 기업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KC텍이라는 종목은 뭐 짧은 기간 안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미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때문에 33,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CMP 장비, 세정 장비,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웨스테이션 장비, 그리고
2차전지 쪽과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소재 쪽에서는 소모성 이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슬러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뭐 내년에도 상당히 좀 좋을 거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을 13%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가 50% 넘게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요 두 지분만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유통 가능 주식 숫자가 한 20% 정도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또 액면 분할이라든지 무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내년에 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리뷰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12월 22일에 언급해주신 혜성DS인데 이 종목 지금 편입한 지 일주일 만에 15%가 넘는 수익률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혜성DS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이제 거의 뭐 근접해서 슈팅이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유니퀘스트라든지 혜성DS 리뷰를 해드리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를 좀 짚어드렸었잖아요. 오늘 특히나 이제 장 초반에 또 LG전자가 또다시 장중에 지금 20%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LG전자가 급등을 하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LG 우선주 그리고 LG전자 우선주까지 동반해서 지금 같이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다. 그냥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아주 무겁게 윗꼬리를 좀 강하게 좀 달면서 차익 매물에 많이 밀려났지만 유니퀘스트라든지 혜성DS처럼 이렇게 실질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율주행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장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네. 바로 혜성DS라는 종목이고요. 요 회사가 거의 뭐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테슬라의 이제 주력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가 네덜란드의 이제 NXP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요 회사가 세계 최대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혜성DS의 가장 큰 고객이 바로 네덜란드의 NXP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가 전장 쪽 시작을 계속해서 이제 많이 좀 키워나갈 거예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오늘도 제가 후속주 준비해왔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11월 27일에 언급해 주셨던 이렌텍인데요. 매니저님 이 종목은 네. 벌써 수익률이 30%도 육박하고 네, 있어요. 이 종목이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중에 뭐 중요하지 않은 종목이 없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렌텍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크게 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종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좀 가벼운 종목이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이 1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좀 되어 있었던 그쵸.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11월 말에 소개해드렸던 자리가 이 정도 시점일 거예요. 이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이렌텍은 그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 공장에 이제 진출을 해 있는데 인도 공장에 진출을 해 있는 벤더 중에 이제 가장 좀 유력한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베트남 공장에 나가 있는 카메라 모듈 기업들, 인도 공장에 나가 있는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같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종목들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네. 자화전자라는 기업도 최근에 전장과 관련된 뭐 PTC 히터도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 내년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하고 삼성전기가 이제 애플의 OIS 소위 말해서 이제 손떨림 보정 모듈을 이제 애플 쪽에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에 이제 손떨림 보정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네. 또 오토포커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자회전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일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 옵트론텍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냥 우연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제 움직일 만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찌 보면은 자율주행 이제 전장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로도 응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차원이고요. 네, 인전님 근데 네. 인도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인도는 중국하고 좀 국경 분쟁이 또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인도 시장 수혜는 계속 이어지겠다 뭐 이렇게 지켜봐도 네, 정말 이제 좋은 지적인데요. 실제로
인도가 중국하고 요즘에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국경 분쟁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인도에서도 화웨이를 완전히 지금 배제를 하고 그쵸.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스마트폰 시장,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은 인도에서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5G 쪽도 인도 시장을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이렌텍 카메라 모듈 쪽을 말씀드렸지만 5G 쪽도 분명히 인도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찌 보면은 인도가 뭐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수 소비재를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제 중국 대신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진출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도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문자 사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1612님의 사연입니다. AP 시스템, 24,400원의 비중은 30%라고 하시네요. 네, AP 시스템이 사실 장비 종목들 중에 정말 많이 못 간 종목이 SFA라든지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종목들이 반도체 쪽과도 관련이 좀 있지만 실질적인 업황은 디스플레이 쪽하고 더 큰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AP 시스템 역시도 그동안에는 반도체 관련된 장비 종목들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소외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 2주 전에 여러분들께 ICD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이 싸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좀 못 움직이고 있는 쪽이 디스플레이 이제 장비 쪽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CD도 정말 못 움직이다가 한 1, 2주 전부터 전고점 넘어가고 52주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AP 시스템도 이제 기다릴 만큼은 좀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거는 썩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지겨우시더라도 계속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거의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요. 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9836님인데요. LG화학우 38만 9천 원의 비중은 50%입니다. 네, LG화학우, LG전자우선주나 LG우선주는 오늘 좀 크게 가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LG그룹주들이 올해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LG화학 뭐 포함해가지고 지금 연말이 이제 가기 전에 LG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또 급등을 그쵸. 하면서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LG생명과학의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주회사 LG, LG우선주와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의 주가가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LG화학 우선주 역시도 순고르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내년에는 LG화학 우선주가 한 44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올해 뭐 배터리 부문 실적도 좋았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본업이었던 이제 케미칼 쪽 실적이 워낙 좀 좋았었기 네. 때문에 뭐 연말에 배당도 이제 좀 두둑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뭐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크게 수익이 나진 않으셨지만 보유 의견 드리고 이 종목은 뭐 배당도 받으실 수 있고 내년 1월 초에 다시 한번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 43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43만 원까지 보유하시고 오늘까지 들고 계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 그쵸. 있거든요.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유튜브 사연도 하나만 오늘 네.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님 사연 도와드릴 텐데요. 우양입니다. 우양. 네. 6,800원의 비중은 20%라고 하시거든요. 네, 우양 6,800원이면 또 약간 좀 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가 되셨는데 네. 이제 기술적인 흐름만 좀 짚어드려 볼게요. 이 종목이 사실상 이제 첫 번째 강한 시세가 들어올 때 워낙 지금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뭐 3천만 주가 거래 넘게 이제 거래가 좀 되면서 네. 7,500원 부근에서 단기 고점 좀 만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별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되게 크게 밀려버리죠. 이거는 이제 들어왔던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갔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6,000원대 이제 매물 저항을 좀 딛고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팔고 나갈 수급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나간 것 같으니까요. 뭐 지금 자리까지 매도를 못 하셨으면 일단은 손절 가격을 5,6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그 자리 깨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적인 반등 목표가는 6,300원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하시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뭐 고민이 생길 때는 언제나 샵 네. 2034로 문자 사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영민 DJ의 첫 번째 원셔던키 종목 소개 바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뭐 여러 종목들을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네.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트렌드와 좀 부합되는 IT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39,950원, 9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4만 원으로 네. 계속
계산하기 편하게 4만 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MCNEX라는 종목을 매수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을 제가 지난 12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근데 아직도 좀 주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오히려 신규 종목으로 편입을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실제로 뭐 그 당시에 비해서 주가가 뭐 많이 올라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왜 MCNEX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느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리뷰해드릴 때 자화전자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이렌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계속 언급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전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이 올해 2분기 상반기까지는 정말 좀 어려웠는데 하반기부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가 어느 정도 조금 불식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3분기, 4분기 때 이제 신제품 효과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올라서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4분기 때는 애플의 이제 아이폰 12까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작 스마트폰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내년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생산량을 30% 정도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삼성 전기 이슈가 이제 불거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LG 이노텍이 주로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전문적으로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손떨림 보정이라든지 그다음에 OIS 이런 이제 손떨림 보정 고기능의 이제 카메라 모듈들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삼성 전기가 이제 애플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쪽으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네. 기업들은 한번 거쳐서 애플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됐었던 기업이 바로 자화전자기 때문에 연일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MCNEX라는 기업도 베트남에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이 나와 있잖아요. 인도 네. 다음으로 해외 거점 중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베트남 네. 공장인데 바로 MCNEX도 베트남에 공장이 현지 공장이 이제 설립이 되어 있고 그 현지 공장에서 바로 OIS 이 손떨림 보정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네.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요 기업 역시도 이제 애플향 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합리적으로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애플이 연말에 정말 반가운 이제 이슈를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네. 바로 자율주행 애플카와 네. 관련된 이슈인데요. 애플이 이제 2024년에 전기차로 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애플이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만들던 회사였잖아요. 근데 애플이 가장 잘하는 게 일단 디자인, 혁신,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도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누군가가 만들어준다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잘 빠진 어떤 디자인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자율주행차에 이제 녹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저는 아주 큰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도 상당히 좀 큰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테슬라한테도 아주 큰 경쟁자가 될 거라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다만 풀어야 될 숙제들이 워낙 많아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라든지 라이더와 같은 이런 센서 기술들 네. 그리고 전장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메라 모듈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카메라 모듈에 있어서 전장 쪽으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MCNEX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전장 카메라 하면 그냥 딱 하나 MCNEX를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모멘텀이 있는데도 뭐 실적이 네. 좀 기대치를 밑돌아서 그런지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 막 확 주목을 받지 맞아요. 못한 것 같아요. 2분기까지는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때 턴어라운드 성공했고 아마 4분기 때도 웬만하면 이제 실적이 네. 기대 이상은 좀 나올 거거든요. 본격적인 실적의 성장은 이제 내년부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카메라 모듈 쪽과 전장 쪽이 같이 동반해서 성장을 했을 경우에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고요. 실제로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4만 원대
거래의 저항이 상당히 좀 강했잖아요. 그 저항을 지금 오늘 뚫어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저항을 이제 시원하게 뚫고 나면 자화전자도 사실 요 자리에서 저항을 뚫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15,000원짜리 이제 저항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받고 있다가 요 저항을 이제 뚫어버리니까 이렇게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MCNEX도 상당히 좀 유사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4만 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네. 목표 가격은 46,000원, 손절 가격은 36,4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원샷 언길 종목 MCNEX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서브 원샷 언길 종목 소개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요. 지금 뭐 14,9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15,000원 반올림해서 현재가로 편입을 네. 하고요.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회사는 소위 말해서 이제 머신 비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을 때 외형을 이제 탐지를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이제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외형을 탐지를 해서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불량 여부를 이제 감지하는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네. 인텍 플러스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제 TOF라고 하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만 머신 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국내 기업 중에 이제 머신 비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라운피플이라든지 인텍 플러스라든지 몇몇 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는 삼성전자라든지 IBM,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기술력을 선보일 때 그 새로운 반도체 칩이나 모듈을 테스트하는 장비들도 지금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카메라 모듈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MCNEX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장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들도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해야 되겠죠. 그쵸. 그와 관련된 또 머신 비전 장비가 필요하다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텍 플러스라는 기업에서 그런 장비들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아, 160개 이상. 네. 궁금한 거 네네. 긴급 질문 하나 있는데 MCNEX도 뭐 TOF 기술 채택된 부분 있죠? 네, 맞아요. MCNEX도 삼성전자하고 지금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술이 이제 채택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전장 쪽에 진출을 해 있는 거고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인텍 플러스도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이 넓게 보면 다 전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자동차 부품이기도 하면서 자율주행 수혜주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IT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텍 플러스도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은 15,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7,500원, 손절 가격은 13,3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한 키 종목으로 인텍 플러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무료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무료방송이 아니거든요. 네. 오늘 제가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 10분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진행해드릴 거예요. 오늘이 정말 좀 중요한 날이에요. 배당과 그리고 그렇죠. 양도세 회피와 관련된 개인들의 수급 또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엇갈릴 수 맞아요.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또 배당락이 되거든요. 그런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을 좀 잘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10분 무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미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